안녕하세요. 소서 세다민입니다. 올여름 엄청 더울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재난 취약계층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지구 협의회에서 관련 물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있을 땐 마법을 쓰면 안 돼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세요. 건강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죠? 어디가? 천삼동 클럽 회장 김양인입니다. 오늘 어떤 활동 하셨죠? 네, 혹석이 물품으로 작년에는 선풍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파렴니비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불을 이제 어르신들께 전달하고자 하고 있어요. 전달하시면서 수혜자분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게 지금 어르신도 막 병약하셔가지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지금 전 국민의 난국이죠, 코로나. 그리고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시설이 다 폐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실 데가 없잖아. 근데 가시는 곳이라고는 병원. 어르신들은 더더욱이나 뭐 더위 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다 폐관이 돼 있고 지금 휴관이 돼 있으니까 가실 데가 없어서 저렇게 좀 전에 어르신들을 병원만 다녀오시고도 저희만 보기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좀 우울증 이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인사. 네. 항상 저희 적십자는 어려우신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서부봉사관에 근무하는 최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오늘 어떤 활동 하신 거죠? 예, 적십자에서는 구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 활동 중에 희망부차 결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부차 결혼 사업은 국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회비로 우리 이제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하는 어르신이나 기타 위기 가정, 조손 가정한테 그 정서적 지원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작은 물품을 도움을 드리고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용 패드를 전달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혹시 또 다른 물품 지원도 계획되어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코로나 예방 활동과 그 다음에 유럽 도움을 필요하거나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건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선풍기는 작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른 물품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선풍기를 예. 나눠주셨고, 그래서 올해는 매트를 나눠주셨고, 예. 그럼 내년에는 에어컨? 아, 에어컨은 좀. 원장님만의 뭐 피서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런 비법이 있을까요?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예, 자전에, 지구 자전이 1600km입니다. 그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뱀파이어처럼 주로 그늘에서 숨어서 지낼 지금까지 파주지구협의회 봉사원분들과 함께 폭석이 재난 취약계층 물품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지사 및 봉사회별로 폭석이 재난 취약계층 물품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적십자 활동이 취약계층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소서 세담에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